자, 우리가 생기라는 그 유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그 생기가 결국은 뭐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고, 이 사랑이 바로 누가 사랑이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래서 결국 정신 차린다는 것은 누구를 알게 됐다는 거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을 알게 되었다? 정신을 알게 되었다. 그럼 오늘 정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물론 의식이 없는 사람 보고 정신 없다 그래요. 그러나 의식이 있어도 정신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하지만 정신없이 살고 있다. 또는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정신 다 있는데 의식은 다 있는데 그래서 의식이라는 말하고 정신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신이 의식이 없을 때 우리가 정신 없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의식이 있어도 어떤 의식이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진선미의 의식이 있는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올바른 의식이요. 그 올바른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야. 정신이 없다. 그러면 뭐가 뭐든 아무 상관없이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또는 뭐예요? 뭐대로 하는 거예요? 화가 치미는 대로, 충동대로. 그러니까 올바른 뭐가 부족해진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이 부족해진 것을 정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뇌파에 대하여 배웠는데 뇌파도 이 베타파가 흐르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다, 짜증이다, 뭐 이런 걸 느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판단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 판단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그 도덕적 판단력, 그렇죠. 이거를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거부해버리면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완전히 무분별함. 내가 해놓고도 나중에 뭐예요? 내가 왜 이랬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막, 이렇게 독종이 아니고 뭐냐 자, 그런 짓을 했을 때는 정신이 뭐예요?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정신 나갔다는 말은 결국 올바른 판단력을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에는 그 사람의 뇌 무슨 파가 있는지 알아요? 그 베타파 가지고는 못 그래요. 예. 감마파라는 이 베타파보다 더 빠르고 더 그냥 이 날카로운 파 아주 이런 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내 판단력이 싹 없어져요. 이제 그래서 이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내가 정신 든 사람인 한 사람이지만 그한 인간 안에 정신이 지배를 할때 나와
그 다음에 정신이 나간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같아요.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다른 나가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신을 차린 사람, 정신을 차린 사람을 아까 강의 제목만 할 때 참나라고 그래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참나. 그 다음에 정신 없이 뭐 올바른 판단 상관없어. 그러니까 막 절대로 안 하던 욕도 막 평소에 절대로 안 하던 욕도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나와버리는 판단력의 마비. 그것을 거짓 나라고 그럽니다. 거짓 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거를 지나라고 불렀습니다. 참나. 참나. 그리고 이 거짓 나를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를 비우라 그래요? 네, 자아를 비우. 자아를 비우고 지나 참나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비우고 참나를 찾는 것을 성불이라고 그럽니다. 성불. 성자는 이룰 성자. 그렇죠. 불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진리가 다 들어오면 정신이 들리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기도 합니까? 진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점점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가면 그동안 엉커러졌던 내 마음, 지나 자아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이 어떻게 돼요? 교통정리가 쫙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주일 걸렸다, 이거 교통정리. 쫙 되면, 그것은 나의 거짓 나였구나.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나가 뭐예요? 이게 참나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질시킨 것은 사실상 여러분의 누구겠어요? 거짓 나입니다. 그래서 거짓 나가, 거짓 나는 나의 참나, 참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참뜻은 진리요, 사랑인데, 그리고 진선미인데, 이것이 지나가고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 미운 생각, 화나는 생각, 이것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단도 그런 두려움으로 판단하고, 분노로 판단하고, 증오심에 꽉 차서 하면 그거는 엉뚱한 판단, 정신을 차리고 하는 판단이 아니고 정신이 마비된 채로 하는 판단이다. 그래서 우선 정신을 가만 보니까 이게 두 글자인데 정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한신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보면 정할정, 이제 5편을 보면 찌을정, 찢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방앗간에서 찌어요. 주로 찌을 때는 뭐를 목적으로 찌어요? 가루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 쌀가루. 가루는 어떤 가루일수록
좋아요. 예, 고운 가루다. 곱고 부드러워야 돼. 전혀 까칠한 데가 없어야 돼. 예. 그래서, 정신이라는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 전혀 까칠한 신이 아니야. 예. 아마 이 여자는 굉장히 까칠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애기 아빠를 보면, 참, 까칠할 때부터, 되게 잘 참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도 조금 까칠한 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자기 기분은 자기가 원캉 까칠했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부드러워졌지만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곱다, 부드럽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신들이 있는데, 까칠한 신들이 있고, 뭐예요? 부드럽고 고운 신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 부드러운 신, 정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부드럽다는 겁니다. 곱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신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항상 에놈아, 어허.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이런 신을 주로 생각하는데, 이게 최고의 신이 부드러운 신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다 할때 정자도 바로 이 정자입니다. 정성스럽다. 그러니까 신이 어떤 신인지, 그 신은 우리에게 항상 뭐예요? 부드럽고 우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신이다. 그러면 부드럽고 정성을 다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그게 사랑이죠.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 우리 할머니는 제가 외손자 1번이거든. 그러니까 막 상구 왔다 그러면 막 우리 할머니는 막 정성에다가 막 부드럽기가 한이 없어. 우리 어머니한테 종아리 맞다가 외갓집에가 막 살판 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요. 제가 하나님을 이런 부드러운 정성스러운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항상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했어. 그때부터 저는 뉴스타트 강의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그래 우리 할머니가 안아주고 제가 그 당시에 배탈이 자주 났는데 우리 할머니가 배 만져주는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살기 바빠서 배 만져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만져주면 그렇게 아프다가도 어떻게 풀어지는데 그래서 참 자, 그래서 정성스럽고 매우 곱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그렇죠. 깨끗하다. 2번 깨끗하다. 3번 정성스럽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가장 훌륭하다. 총명하다. 하여튼 좋은 뜻은 여기 다 정자에 다 모였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부터는 정신을 정신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조금 미안해서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정신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가장 이 정신이라는 신은 가장 정성스러우며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총명하고 훌륭하고 그런 가장 좋은 그런 신을 정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신님이라고 부르는 거 참 좋겠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글자와 무슨 글자는 같이 사용돼요? 영이라는 글자와 같이 사용돼요. 그래서 정신은 영은 영인데 무슨 영?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그런 영이 우리에게 우리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생기가 된다. 아시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근데 정신의 반대는 무슨 신이요? 이 까칠한 신들은 잡신이다. 철저히 조건적인 신은 잡신이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무슨 영? 악령으로 볼 수 있다. 이 악령들은 길을, 생기를 막는다. 밑에 생기를 막는다. 자, 그런 생기를 막으면 유전자는 꺼진다. 그래서 유전자 꺼져서 우리 몸에 고통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요? 야, 풀려요. 그런데 악령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를 그렇게 괴롭힌 것들이 바로 무엇이었구나? 아, 악령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정신님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전자가 점점 켜지기 시작하고 우울증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또는 정신이 나갔다가 또 뭐예요? 돌아와요.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신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나갔어. 왜 나갔어요? 정신이 왜 나가요? 우리가 쫓아내면 나갑니다. 당신 필요 없어. 뭐를 받아들이면? 예, 악령을 받아들이면, 진선미가 아닌 증오심을 내가 꽉 받아들이면, 미워졌죠. 그러면 정신을 쫓아냅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령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 의지, 나의 선택을 무시하고 강제로 어떻게, 강제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악한 생각을 이렇게 내가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을 하기는 내 스스로는 하기는 뭐예요? 싫음에도 불구하고 막 죽고 싶다. 그럼 막 아파트 좀 높은 데 가면 뭐예요? 뛰어내리까? 이런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악령이 나를 죽이려고 자꾸 넣어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이것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은 여기 보면 이게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3장. 자,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 넘긴 제자가 있었죠. 그 누구요? 가룟 유다입니다. 자, 누가 마귀가 이게 악령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뭐요? 팔려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악령이 너 좋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엄청난 그 나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는 그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를 참나가 아니고 무슨 나? 그게 가짜나 거짓나다 이거죠. 그것은 정신님이 주는 진선미요 생명을 주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정신님이 주는 너 주는 생각은 난다. 정신님은 절대로 나를 강제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악령을 받아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잠도 안 오고 막 죽고 싶고 이럴 때 내가 다시 정신님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인간이 생각하는 것도 다 뭐에 의하여 영적으로 영에 의하여 우리가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게 맞잖아요. 자, 뭐 했습니까? 자, 여기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는 무엇에 지배받는다? 생체, 예, 생체 전자파에 지배를 받는다.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뇌파에 지배를 받는다. 뇌파는 뇌에서 나온다. 이 뇌로부터 뭐가 들어간다? 자, 그렇죠. 좋은 뜻과. 그러니까 이 좋은 뜻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정신으로부터. 나쁜 뜻은, 왜 좋은 뜻이냐? 정신이 주는 진선미 사랑, 그 진리의 좋은 뜻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은 좋은 뜻인데, 좋은 뜻이 바로 뭐다? 이게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뜻은 이제는 알고 보니까, 내가 나쁜 뜻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이 나쁜 뜻을 넣어줬다? 네, 악령이 나쁜 뜻을 넣어줬다. 그래서 이제 악령, 잡신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쁜 뜻을 넣어서 유전자를 끄고 해서 병이 나게 해서 나를 뭐예요? 사망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 그래서 이 생명의 뜻을 받아들인 나를 참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망의 뜻을 받아들인 분노, 증오심, 두려움, 그렇죠? 이것을 거짓 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현주 씨는 한동안 이 거짓 나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가 죽는 것도 뭐예요? 불쌍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란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참 그.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항상 뭐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아무리 암이라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치유될 수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그러니까
이건 암이건 우울증이건 당뇨병이건 뭐 자가면역성 질병이건 모든 병에 동일하게 뭐 적용되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예. 자, 그러나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뭐 병명마다 다 달라 안 달라. 다릅니다. 그 왜? 병명마다 나타나는 증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증세를 같은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죠. 왜? 약들은 증세를 치료하는 약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이 깨달으시면 모든 질병은 결국 유전자의 변질이라. 그러니까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어떤 유전자거나 다 뭐예요? 동일하죠.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 나쁜 뜻으로 인하여 변질되었던 유전자는 좋은 뜻에 의하여 회복되게 되어 있다. 왜? 네. 왜? 좋은 뜻은 뇌파를 알파파로 바꾸고 생체 전자파 알파파로 바꾸고 이 알파파가 유전자에 접촉하면 유전자는 정상화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짓 나에 지배받던 나가 참 나 정신을 차려서 참 나를 알게 되면 와, 예, 네. 아, 캄캄하던 밤중에 드디어 동이 트듯, 아, 내가 낫기는 낫겠구나 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그래서 정신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정신을 빼앗겼다. 어떻게 빼앗깁니까? 참 정신을 차리고 착실하게 가정적으로 잘 살던 아주 순한 신랑이 신랑한테 하루는 꽃뱀이 붙었어. 꽃뱀이 선생님. 어머머, 정말 남자다우셔. 이래서 하면 정신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예, 정신 빼앗겨요. 그거를 유혹이라고 그래요. 정신은 유혹에, 악령의 유혹에 의하여 살짝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그 꽃뱀이 우리 신랑의 정신을 뭐요? 빼앗아갔다.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순진한 남편은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정신 못 차려. 자, 그래서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 올바른 정신, 걸러먹은 정신,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정신줄을 꼭 잡아라. 올바른 생각을.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없이 산다. 아, 그래서 정신없는 식생활 습관,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뭐요? 막 처먹는 거를? 그러면 정신없이 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씹는 것도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꼭 씹습니다. 허겁,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를 또 한편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허겁지겁 먹는다. 또 무슨 귀신 들렸다 그래요. 걸신 들렸다. 그 걸신도 잡신 중에 하나예요. 아세요? 참이 여러분 세상에 아무거나 막 처먹는 거를 걸신 들렸다 신 때문에 이 잡신 중에 걸신이란 게 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처먹는다고 이해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 말하고 있는 그게 이제 자, 참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나와 거짓나 이겁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살 때, 고등학교 다닐 때술 같이 먹던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이 자식이 담배를 왜 그렇게 피우는지. 그래서 제가 야 담배 끊는 게 좋대. 담배라는 거 이거 옛날에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을 때보다 지금 나쁜 점이 너무너무 나쁜 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끊는 게 좋을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담배를 한 모금 쭉 빨아들이더니 제 얼굴에다 뭐요? 그래놓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니는 이 담배맛 모르제. 나는 이 담배맛 없이는, 담배 없이는 뭐예요? 못 산다. 그거 거짓말 합니까? 참말로 하는 겁니까? 참말로 하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뭐예요? 참말이야. 진짜 그 이 담배 없이는 산 맛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이 담배 맛을 알면 너도 피울게. 네가 담배 맛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한 번 더 또 아, 못 말리겠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해봐야 뭐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기분 상하겠고 그래서 막 에이 그럼 그만할게.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담배가 다 타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쟤들이 이제 차에 부비고 끄면서 혼잣말이지만 저보고 들으라는 말도 되죠.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들의 참나와 거짓나가 명확하게 나타나.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우리 마음에는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말도 참말이 아니에요. 참말이야. 참말이 서로 상반되면 이건 이상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 없이 못 산다는 참말은 누가 하는 참말이요? 거짓나가 하는 참말이야. 맞죠? 그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이게 정신님이 주는 생각이냐? 잡신, 그 잡신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정신은 님이라 그래야 되겠고, 잡신 놈들이라 그래야 되겠고. 이 잡신 놈들은 과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이 누가 나한테 하는 말이냐?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 잡신 놈들이 들어오면 그런 거 구분하는 게 귀찮아요. 짜증나고.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구분 못하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한 입으로 뭐예요? 두 다른 참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거짓나가 하는 참말이고 하나는 뭐예요? 참나가 하는 참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참나를 발견하고 참나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물론 좋지만 그 참나가 는 이 진선미, 그렇죠?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나와 거짓나가 거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또 이제 하는 말이, 야,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도.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살던 곳에서 라스베가스까지,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려면 한 6시간, 7시간 걸려요. 차 타고. 그럴 바에는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이왕 미국에 왔는데 정말 좋은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라스베가스 가면 뭐 해요? 그, 뭐, 가면 도박장이거든. 큰 도박장에 막 담배 연기가 촤악 하네. 막 사람들이 막 땡기고, 뭐, 시끄럽고, 저는 막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 친구가, 이제, 그래?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 난 못 들어봤는데. 더 좋은 데 있어. 가보면 알아. 어떤, 더 좋으면 그거 가야지. 그죠?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로 가야지. 그럼, 거기 가자. 저는 이제 어디를 생각했냐고 하면, 뭐, 운전해서 같은 시간이 걸리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정말 거기 가면 뿅 가요. 뿅 가는, 멋있잖아요. 이거 뭐, 끝내주거든요. 여기 데려가면 이 친구 뭐요? 확실히 라스베가스보다는 뭐요? 더 좋다. 그럼 막 뿅 가고 막 엔돌핀 나오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혹시 돈 잃어봐요. 그 뭐 운전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가가 돈 잃고 유전자 꺼지고 뭐 그 뭐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폭포가 두 개예요. 여기 가면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폭포가 있고 또 이리로 가면 또 폭포가 있어요. 이거를 요세미테 폭포라고 부릅니다. 요세미테 폭포. 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폭포가 이 폭포를 보고 나면 우리가 한국서 폭포라고 하는 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하여튼 폭포 높이를 한번 보세요. 자. 하여튼 이놈의 데는 나무들도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 자, 이 관광버스가 여기 있잖아. 그런데 막 나무들도 막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이 요세미테는 이게 헬리콥터 관광 이런 거안 됩니다. 오염시킨다고. 그러나 특별히 제가 부탁해서 헬리콥터를 그 여러분이 타고 온 관광버스 두 대. 에다가, 자, 그렇게 상상을 하세요. 유전자 켜집니다. 이 상상이란 게 아주 유전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그래, 내 유전자가 꺼졌다가 켜지고 있어. 지금 정신님이 들어와서 뭐예요? 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바꾸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항상 낫는 생각을 하시라. 그럼 유전자가 그에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 다 탔어요. 자, 지금 이제 이륙합니다. 자, 조금 멀미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조금 참으세요. 여기 벌써 이것만 해도 얼마나 폭포가 높아요. 야,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와, 이거 뭐, 와,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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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폭포 높이가 거의 1km입니다. 폭포가 1km. 정확하게 975m입니다. 네. 이거보다 더 높은 폭포가 이제 베네수엘라 가면 그 엔젤 폭포라는 그건 이거보다 높이가 조금 더 한 1km 돼요. 1000m. 자, 가서 이제 탁 밑에 서서 위로 보면 막 이야, 뿅 갑니다. 막 유전자 꺼졌던 거 다 켜.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데 전 가서 와, 막 유전자 막 켜지고 있는 거예요. 저, 그럼 우리 친구는 저 바로 뒤에서 이제 저 위로 이제 쳐다보. 이야, 그럼 한참 막 와, 너무너무 뿅 가가지고. 이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뒤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좋지. 이거 담배 보고 있는 거야. 폭포도 안 보고. 그래서 안 좋나? 그러니까 빨리 가자. 어디로?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 않겠나? 제가 여기가 거기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 막 정색을 하는데 인상을 팍 쓰더니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다고? 야 인마,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게 뭐 그래 좋노? 바우에서 물 떨어진 거 맞아요, 맞아요. 할 말이 뭐예요? 할 말이. 와, 이 친구가 뭐를 볼 줄 몰라요? 아름다웠다는 것을 볼 줄 몰라. 이거 보고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맞기는 맞는데, 그거는 진실이,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요세미테 폭포의 뭐예요? 사실입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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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맞아요, 맞아요. 바위에서 물 떨어져. 그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그 사실은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아름다움이 빠져있어요. 진선미 이런 게 빠져있어. 그냥 하나의 미국말로 하면 사실을 뭐라 불러요? Fact라고 합니다. Fact. 그래서 Fact 이거는 법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Fact check.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법 쪽에서는 뭐 아름답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쳐주질 않아. 우리 과학계에서는 뭐요? 사랑이 어떻고 저렇고 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뭐밖에 없어요? 팩트를 대라 이 말이야. 방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야. 그러나 뉴스타트에서는 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요? 좋은 뜻. 그래서 여러분 좋은 뜻은 뭐 여기에 진, 선, 미 여기에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이 좋은 뜻이라 이 말이에요. 팩트만 그러니까 현대의 약은 철저히 뭐 열나나 오케이 해열제 아프나 진통제 이런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으로는 치료하지 않는다 말이야. 팩트만 가자. 그게 과학의 비극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과학적 마인드는 이게 팩트만 추구하는 마인드예요. 자.
그러면 이상 그 친구는 팩트만 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유전자는 꼼짝도 뭐요 안 해. 왜? 그 큰 멋있는 요세미테 폭포에 깃들어 있는 그 아름다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 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 가서 뭐 할 생각뿐이요. 또 돈 넣고 또 또 이제 돈 떨어지면 뭐요? 와 이제 이거야. 자, 그 팩트만 가지고 살래요? 살면 어떻게 되게? 팩트만 붙들고 살다 보면 결국 내 마음속에 뭐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거를 허무라 그럽니다. 아, 허무한 인생이었구나.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진 선미, 그 아름다워. 그래서 아름다운 것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것은 그건 사랑이요. 사랑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우리 외할머니 사랑 같은 거.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외할머니의 품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알파파가 됐는지, 그때는 알파파인지 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알파파였어. 그러면서 그 어린 외손자 상구의 몸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팩트에 팩트도 있으면서 이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진선미 사랑이 함께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팩트 플러스 사랑 그럽시다. 팩트 플러스 사랑은 뭐예요? 이거를 영어로 트루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진실이라. 진실 또는 진리.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팩트는 우리 유전자에 전혀 치유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무엇이라야 치유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세미테 폭포. 그러면 제가 가본 지가 벌써 한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알파파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 센터,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마다 알파파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냐? 거기서 내가 진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들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그 생명 에너지, 생기라는 것을 내가 배운 곳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struggle 내 속에 있는 갈등은 fact와 truth 사실과 진실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막 그게 사실이면 됐잖아. 그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 뭐요? 기분 좋다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나에게는 사실이요. 그러나 그 사실은 담배 피우면 기분 좋지만 무엇은 내 속에 무엇은 끄고 있어요. 유전자는 끄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예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그 발암 물질들이 흡수돼서 들어가서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정상적이든 건강하든 폐세포가 폐암세포로 변질된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 그것을 내가 본래는 좋아하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려면 뭐예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담배는 결국 못 배웠어요. 이게 체질이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은 막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술은. 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김치를 대접하면 뭐라 그래요? 먹어. 그러나 한국의 갓난 애기들도 김치 처음 입에 넣어주면 어떡해? 그래서 몸에 짜고 맵고 그런 해로운 것은 싫어하도록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거 없이는 밥 못 먹어. 왜 그렇게 됐을까? 변질이 된 게 변질이. 변질. 제가 어떻게 변질된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외갓집이 삼남 오녀야. 딸이 다섯 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예요? 장녀, 첫 딸이에요. 이제 첫 딸의 첫 아들이 이제 첫 외손자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밑으로 뭐 두 살, 세 살 터울로 여동생이 네 명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모들 중에 기똥차게 이쁜 이모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그 이모 보면 뿅 갔어. 나는 커서 그때 저 이모하고 제 나이 차이가 뭐 한 12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보고 나는 이모하고 꼭 결혼할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사랑하고 있었어. 이모는 저 조카지 뭐 조카. 상고 잘 있었나? 근데 제가 한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하루는 밥을 먹고 있었어. 배고파서.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옛날 그 김치를 물에 뭐요? 씻어가 빨아가지고 안 짜고 안 맵게 해가지고 그걸 쫙 찢어가지고 숟가락에 놓고 이제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모가 왔어. 따고더니 상구야, 너는 아직 김치 씻어가 먹나? 우리 친구 집에 가보니 네 나이인데 가도 네 살인데 가는 안 씻고 먹더라. 와, 이게 막 아주 충격적으로, 왜 충격이 됐겠어? 제기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게? 나는 니한테 시집 안 간다. 나는 뭐요? 김치 안 씻고 먹는 가한테 갈 기다. 이런 말로 들리는 거야. 큰일 났어. 이 아름다운 내 애인 이모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내일 아침에 나도 김치 안 먹는다는 것을 이모한테 보여 줘야만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도 잠 못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턱 일어났어요. 나서 이제 아침 식사 때 이제 다 둘러 앉아서 먹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김치를 씻기 시작해서 물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김치 안 씻어도 돼. 이게 이제 남자의 허풍이야. 그렇죠. 여자들은 요거를, 남자의 허풍을 얼마나 잘 이용해 먹는지 몰라요. 김치 안 씻어도 돼.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저도요. 상구야, 참말이가. 제가 그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서 와, 상구 크나 다 됐네. 이 정도면 신랑 자격이 그래 가지고 이제 붉은 김치를 처음으로 입안에 입안이 막 폭발하려 그런 거야. 그래 눈물을 머금고 이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모가 박수를 치는 거야. 와, 우리 상구 큰아다 됐다. 그래서 이제 김치를 생겼는데 막 배도 아프고 막 그런데 막 기분은 좋더라고. 왜? 우리 이모가 박수 쳤으니까. 뭐 사랑한 여인의 박수만큼 남자를 기분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 이제 그래서 이제 동네 이제 나가서 조물애기들 그때 뭐 조물애기들이 조물조물 많았죠. 동네 나가지고 이제 다 김치 씻어 먹는 놈들이야. 걔들이 나 오늘 김치 안 씻고 먹었다. 그러니까 조물애기들 막 진짜로 와. 근데 기분은 좋은데 막 배는 여전히 아파. 이런 여기서부터 우리의 거짓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김치를 싫어했는데 그 김치가 맛있더라. 매워서 막 큰일 날 뻔했는데 막 안 맵더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맛있더라. 이게 이제 거짓나의 형성 과정입니다. 이 자존심과 이제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내 속에 내 몸은 막 고통스럽다고 하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야 받들어주면 뭐요? 글로 가는 거요. 그래서 술 못 먹으면 쪼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술 빼가지고 야 이제 술 늘었다 이 자식 그럼 캬 이제 이래가지고 본래 없던 거짓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나가 나를 결국 무리시키고 그렇죠. 그런 거짓나가 나로 하여금 정신없이 살게 하고 먹어도 정신없이 먹는다고. 그렇죠. 정신님은 나보고 먹으라 캐요? 못 먹으라 캐요? 야야야야, 그거 너무 짜, 너무 매워, 안 돼. 근데 뭐, 완전히 싹 무시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 정말, 거짓나를 형성시켜가고, 그래서 또 그 거짓나가 나를 내가 너무 즐기고 왜 그게 누구의 눈을 즐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따라서 나의 참나는 뭐예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가 뭐예요? 힘들게 되는 겁니다. 참나는 한참 찾으려고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거짓나가 거의 나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놀라운 변질된 새로운 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팩트 사실보다는 무엇을 찾아가야 됩니까? 진실을 찾아가면 그 진실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선함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유전자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주 씨가 제일 먼저 발견한
강의 제목이 뭐예요? 참나와 거짓나. 이게 무슨 소린가? 내 속에 참나가 있고 거짓나가 있는가? 그때는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고 정신님이 있고 자심론들이 있고 하는 것을 알아서 몰라서 몰랐어요. 그 정체, 그 나를 조정하는 그 정체는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자꾸 들어보니까, 하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가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다시 뭐예요?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나의 참나가 다시 형성이 돼서 정신 차리고 진선미 사랑 속에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참 하여튼 그 엄마의 유방암 사기 말기가 같이 나버렸다니 그거야말로 대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엄마도 우리 딸을 살렸다고. 그러니 강의 듣고 듣는 게 더 고마웠겠어요, 안 고마웠겠어요? 꿈 같아 그래서. 그래서 이때까지 인생을 살다가 이런 느낌은 처음 갖는다. 결국 그것이 정신님의 발견 그리고 새로운 뭐요? 참나의 형성.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 전 옛날에 그 참나 거짓나를 몰랐을 때 내가 나를 아는데 내 이름 이상구라고. 그리고 나 의사야. 이래도 미국 의사라고. 참네. 왜 내가 나를 몰라? 그런데 돈 잘 번다고. 우리 집에 벤츠 두 대라고. 우리 집에 수영장도 있고, 보트도 있고, 막 호화찬란하게 살아. 그게 나였어.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서 항상 어깨 힘주고 거들먹거리면서, 못 사는 사람들은 말이야. 좀 못나서 그래. 뭐 이런 사고방식. 예. 그러다가 한번 어떻게 당하면 막 병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진짜 나의 모습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진짜 나의 모습이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럽니다. 왜? 철저히 조건적이다.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한테 내 말 잘 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하고. 그게 나쁠 거 뭐 있어? 그게 정당하지. 그것을 정상이라고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뭐, 빙신 같은 놈이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변질된 사람, 그것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에요. 뭐가 다른 사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정신, 그 부드럽지도 않고, 그렇죠?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게 항상 까칠하게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부드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 진선미,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점점 여러분의 뇌파가 변합니다. 참 희한하죠. 변해가지고 그 변한 뇌파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으면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뭐예요? 선택으로.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절대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를 추구할 거야. 나는 어떤 악령이 어떤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나는 그거를 뭐예요? 거부할 거야. 어떻게 거부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단계별로. 그래서 거부하고 철저히 진선미를 추구하는, 정신님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이 사실은 뉴 스타트라고 하는 생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뉴 스타트는 동일한 뉴 스타트의 진리는 그 병 종류가 어떤 병이든 이 뉴 스타트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